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뽀로로는 크롱이 또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크롱이 장난친 게 아니라고 하네요. 미안해 크롱. 나른한 오후,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졸고 있던 뽀로로는 시계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크롱이 장난을 쳤군요. 크롱, 너 자꾸 장난칠래? 농구공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또 그러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응. 크롱. 어? 오. 이게 웬 선물이야? 어, 혹시 크롱, 너 또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야? 크롱. 크롱. 아, 루피가 갖다 놨나 보다. 크롱, 너! 크롱,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장난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라며! 깜짝 놀랐잖아! 이 사고뭉치 말썽꾸러기야! 뽀로로는 크롱이 또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크롱이 장난친 게 아니라고 하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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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크롱이 잘못했어! 흥! 루피야! 근데 얼굴에 그게 뭐야? 이거... 어쨌든 들어가자. 친구들도 와 있어. 안녕, 뽀로로. 어? 뽀로로 너...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됐어? 크롱이 갖다 놓은 상자가 터져서 이렇게 된 거야. 뽀로로와 크롱은 또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상자라고? 누구를 놀려줄까? 에디! 어? 안녕. 보비구나. 왜 그렇게 깜짝 놀라? 너 놀라긴 뭐. 그런데 그 상자는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날씨가 좋네. 난 그만 갈게. 어? 에디, 혹시 아까 그 상자... 그건 말이지. 에디, 솔직하게 말해야지. 뽀로로, 사실은 그 상자 내가 갖다 놓은 거야. 뭐라고? 그냥 장난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에디, 너... 크롱! 크롱,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크롱, 뽀로로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만 화해. 그래. 크롱! 크롱! 크롱!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됐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피했지롱. 크롱. 그래도 크롱의 장난은 여전하네요. 크롱도 그림이 부서졌어요. 랄랄랄랄라. 루피가 그림 퍼즐을 맞추고 있네요. 여기에 맞추면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 루피 안녕. 낚시하러 가는 거야? 응. 같이 갈래?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아참. 어디에 둘까? 그래. 어서 가자. 그래. 루피야. 크랑 크랑. 어? 루피가 없나 봐. 들어가서 기다릴까? 크랑. 갔지? 크롱! 이리 줘! 어? 이야, 이 그림은 예쁘네. 어? 크롱! 안 보여줘. 이런 그림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버렸네요. 어떡하지? 어때 크롱? 자, 이번엔 정말 재밌었어. 루피가 왔어. 호비야, 우리 집에서 놀다 갈래? 그럴까? 어떡해, 큰일 났다. 어서 들어와. 어? 안녕, 뽀로로 크롱. 안녕. 루피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크랑크랑. 잘했어. 안 그래도 보여줄 게 있었는데. 어? 뭔데? 안 돼. 이건 내가 만든. 어? 이게 뭐야? 뽀로로 크랑. 루피, 미안해. 그림이 그만 부서져 버렸지 뭐야. 예. 괜찮아. 이번엔 용서해 줄게. 어? 대신 그림을 다시 완성해 보자. 자, 내가 알려줄게. 가장자리부터 맞춤을 씌워. 다 됐다.
이건 퍼즐이라는 건데 이렇게 조각을 맞추는 거야. 퍼즐? 그럼 그림이 부서진 게 아니었네? 그래. 그래도 조심해야지. 열심히 맞춰놓은 거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퍼즐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됐답니다. 괜찮아, 괜찮아.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기 뽀로로의 집이 보이네요. 크롱, 이거 입어봐. 크롱? 응, 너한테 잘 맞을 거야. 우와, 잘 어울려. 크롱, 크롱. 어? 친구들이야. 안녕. 에디, 루피, 어서 와. 크롱이 예쁜 옷을 입었네. 크롱, 크롱. 우리 포비네 집에 놀러 가자. 그래, 가보자. 저기가 포비네 집이에요. 안녕, 내가 포비야. 우차. 어? 어? 우차. 어? 룰룰루 룰룰루 룰룰룰룰룰루. 어? 포비가 가장 아끼는 카메라군요. 으차. 다 됐다. 어? 왔네. 안녕, 포비. 그럼 옷을 입었구나. 괜찮아. 마음 착한 포비는 속상했지만 친구들을 생각해 참기로 했어요. 어? 어, 이건? 어. 뽀로로, 그건 안 돼! 친구들은 포비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떡해. 아,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들어봐. 뭔데, 뭔데?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짜잔!
고쳤지. 얘들아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 보고 준비. 뽀로로 빨리 와. 하나 둘 셋. 포비의 마음이 눈 녹듯이 풀리고 뽀로로와 친구들은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얘들아, 이번엔 이거 탈까? 내가 밀어줄게. 크롱, 배 아파? 크롱, 크롱. 어서 화장실에 갔다 와, 크롱. 그래. 크롱. 나도 배가 아프네. 그럼 이제 돌린다. 이게 무슨 냄새지? 아유, 누가 방귀 낀 거야? 어떡해, 방귀가 나와버렸어. 크롱, 배 아프다더니 방귀 낀 거야. 크롱, 크롱. 어떡하지? 그러게, 화장실 갔다 오라니까. 크롱, 크롱.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이따 우리 집에 올래? 케이크 만들어줄게. 케이크? 그래. 그럼 이따 만나. 그래. 나도. 크롱.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이 루피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루피. 크롱. 오, 친구들은 아직 안 왔네. 크롱, 크롱. 어? 크롱? 맛있겠다. 조금만 먹으면 모르겠지. 우와 맛있다. 역시 루피야. 크롱 너도 먹어봐. 어서. 크롱. 얘들아.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이게 뭐야? 단일화 먹었잖아. 크롱, 먼저 먹으면 어떡해? 다 같이 먹어야지. 크롱, 크롱. 크롱, 놀이터에서도 그러더니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크롱, 크롱. 크롱, 그러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크롱. 괜찮아, 크롱. 그럴 수도 있지. 크롱, 크롱이 왜 저렇게 화가 많이 났지? 혹시 크롱이 정말 안 먹은 거 아닐까? 뽀로로 얼굴에 묻은 건 뭐야? 그거 생크림 같은데. 아이, 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케이크 내가 먹었어. 뭐? 우린 정말 크롱이 먹은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크롱이 화가 났지. 나도 모르게 그만. 저기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아까 놀이터에서 방귀도 내가 끼었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정말 크롱이 낀 게 아니었네. 우리가 크롱 말을 안 믿어줘서 크롱이 화가 났나 봐. 어떡해. 친구들은 크롱에게 사과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어요. 크롱! 미안해, 크롱! 크롱, 거짓말해서 미안해. 방귀도 내가 끼었다고 얘기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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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마을을 떠나겠다고? 어떡하지? 크롱이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진짜로 떠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어때?
친구들은 크롱이 떠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맞아 맞아. 크롱. 크롱 어서 와. 아이 크롱? 새로 만든 장난감이야. 시험 중이었는데 한번 해볼래? 어서 해봐 크롱. 크롱 크롱. 뭐?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아쉽다. 엄청 재밌을 텐데. 크롱. 크롱 크롱. 해본다고? 크롱. 그래 잘 생각했어. 성공이야. 사실 크롱 주려고 만든 거야. 가져가. 크롱. 가져가.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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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크롱 크롱. 마을을 떠나는 중이라고? 그럼 배드민턴은 못 치겠네. 크롱 누구랑 같이 하지? 크롱. 정말 같이 배드민턴 쳐줄 거야? 고마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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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과 패티는 즐겁게 배드민턴을 쳤어요. 어때 재미있지? 크롱. 우리 내일도 배드민턴 치고 놀까? 맞다. 크롱. 크롱은 마을을 떠날 거라고 했잖아. 이제 같이 못 놀겠다. 크롱. 안녕. 크롱. 뭐 하고 있어? 크롱 크롱. 과자 구웠으니까 떠나기 전에 먹고 가. 크롱 크롱. 맛있었어? 크롱. 자 여기. 크롱 크롱. 배불러도 가져가. 이제 마을을 떠나면 내 과자는 못 먹잖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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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내 요리가 또 먹고 싶어서 못 떠날걸. 크롱 네 도움이 필요해. 잠깐 우리 집에 가자. 크롱 크롱. 내가 마지막 선물로 크롱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어. 크롱. 응, 들어봐, 크롱. 시작할게. 우리 마을의 크롱, 마음 착한 크롱, 귀여운 크롱, 용감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죠. 크롱? 크롱, 어때? 크롱, 크롱. 다행이야. 또 넣고 싶은 가사가 있으면 말해. 내가 불러줄게. 크롱. 크롱, 크롱. 뭐? 똑똑한 크롱? 똑똑한 크롱이라니. 우리. 맞아, 크롱 똑똑하지. 해볼게. 똑똑한 크롱, 귀여운 크롱, 용감한 크롱, 씩씩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야. 뭐? 또 불러달라고? 크롱 크롱. 크롱, 이제 가는 거야? 너무 깜깜한데. 크롱. 아무래도 내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크롱.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 크롱, 크롱. 크롱. 조심해서 가, 크롱. 크롱.
크롱은 언제 오는 거지? 어? 저기 온다! 크롱! 어? 크롱 왔어? 크롱! 어? 혼자 블록놀이 하니까 재미없어. 어서 같이 하자. 오늘 크롱이 없어서 하루 종일 너무 심심했다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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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크롱 크롱 크롱,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뭐 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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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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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크롱. 용감한 크롱, 씩씩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야. 크랑크랑 크랑. 노래도 만들어줬다고? 우와! 정말 재밌었겠다 크롱. 크랑크랑크랑. 크롱, 우리 내일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자. 크랑 크롱. 그럼 이제 안 떠날 거지? 크랑크랑 크롱. 뭐야야 크롱. 크롱, 이제 동화책 읽어줄까? 성공이야. 친구들의 노력으로 크롱은 마을을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사이좋은 친구.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뭘 만들 거냐고? 비밀이야. 다 만든 다음에 말해줄게. 비밀. 크랑크랑. 야호! 다 만들었다. 어때? 이 눈사람? 뽀로로가 크롱 눈사람을 만들었군요. 크롱은 뽀로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우와! 잘 만들었는데. 보기 좋다, 그치? 크랑 크랑. 어, 눈이 많이 오네. 들어가자. 이제 책 좀 읽어볼까? 어? 크롱이 도미노 놀이를 하고 있네요. 우와, 재밌겠다. 잘 놓아야지. 크랑 크랑. 미안. 그러게, 잘 놓으라니까. 크롱. 난 다른 데서 할게. 자, 시작해보자고. 조심, 조심. 또 조심, 조심. 자, 이렇게. 조심. 다 무너져버렸잖아. 크롱, 네가 건드리는 바람에 도미노가 넘어졌잖아. 조심 좀 해. 크롱, 크롱, 크롱. 어휴, 다른 데로 가자. 여긴 괜찮겠지. 좋아, 해보자. 도미노가 또 쓰러졌어요. 크롱, 너 때문에 내 게 쓰러졌잖아. 이렇게. 크롱 너. 뽀로로와 크롱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금방 어디로 숨었지?
크롱 여기 숨으면 못 찾을 줄 알고 예! 피했단 말이지. 안녕. 그런데 너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왔어. 너 어디 도망가?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잠깐이고 뭐고? 내가 해볼게.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크롱이 내 도미노를 다 망쳐버렸다고. 뭐야? 얘들아, 잠깐 밖으로 나가자. 밖에? 어서 나와봐. 이걸 봐. 봐, 너희가 만든 눈사람도 이렇게 친한 모습인데 왜 다투는 거야? 코비의 말에 뽀로로와 크롱은 다툰 게 부끄러워졌어요. 미안해, 크롱.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했어. 크롱, 이제 싸우지 말자. 잘 됐어. 그래요. 조금만 더 이해하면 친구들과 다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모두가 사이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